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보겠습니다. 이제 33장 34장 남았는데 계속 이제 모세가 계속 당부하는 게 나오고 이제 죽는 게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오늘 모세의 노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1장이 이렇게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노래인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하고 땅한테 들으라. 하늘하고 땅하고 하늘 땅 하니까 이제 두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맞췄습니다. 어제 왜 어저께 나왔잖아요. 그렇죠? 31장 28절에서 예, 아. 하늘과 땅을 증거로 증거로 삼으리라. 사나, 증거로 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인이 못 돼, 정인 축에도. 뭐랬어요 지금 여기 어제 29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사람도 이게 정인이 못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랬어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아무리 군중들이 많고 그래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뿌리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비하고 이슬로 비교하고 아니지, 연한 풀과 채소, 채소. 채소. 사막에 이제 이슬이 내려야 풀에 이제 되고, 채소는 뭐예요? 이슬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의 풀, 채소, 이제 이런 것처럼 비교하고 있고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염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안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이렇게 이제 벌써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은요, 사람을 굉장히 죄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구원받아야 될 백성,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백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자, 네게 설명할 여기 내 것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앞에 나오죠. 6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 네, 내 아버지를 지으신 이가 했죠. 이게 사실은 조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가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제 이게 말하리로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라고 이야기했죠. 모세의 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니까 압축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는 이제 깊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궁기 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자, 독수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택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거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키는데 눈동자 같이 지키는데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자, 이제 뭐 오리 같은 거는 사람이 키울 수 있는데 이 독수리 사람이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 훈련을 못 하잖아요. 절벽에서 독수리는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푸닥푸닥거리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날개에 힘을 얻게 하고 하는데 사람이 키우면 독수리는 날지를 못하지요. 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의 소사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뭐라 했어, 지금? 반석에서 꿀. 여기 반석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반석에서 물을 먹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반석에서 꿀. 이 아마 꿀은 여기서 말하는 하리가 아니라 뭐겠어요? 대추야자. 대추야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세례요한이 먹었던 거는 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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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석청. 한이죠. 예. 이거는 이제 아마 대추야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 뭘 이야기하겠어? 기름, 무슨 기름?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이건 이제 그 올리브를 이야기하는, 감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소의 소의 연긴 젖과 이 양의 치저, 젖과, 치저죠. 예, 예. 치저. 네. 어린 양의 기름과 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자, 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야곱을 택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했다라고 하면서 15절.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자, 업신여겼도다. 이 여수룬이요. 이게 이제 여수룬이 원어로는 원어로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upright on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 바로 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름은 굉장히 좋죠. 네. 예. 이스라엘 여수룬이 여기 요로 시작을 한대요. 이제 예수와도 요로 시작하고, 야곱도 요로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로 시작하는 요 글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일 작지만, 제일 큰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수룬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뭐, 바로 선자, 뭐 그런 것도 있고, 야곱도 이 요도를 시작을 하고, 중요한 글자가 이 요도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여수룬이 뭐라고요? 15절, 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이제 내가 먹고 배부르니까 배반했다. 이게 실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랬어요? 반석도. 업신여겼다. 아까 반석에서 뭐 나겠다 했어요. 꿀과 13절에 기름. 봐. 꿀과 기름 나오게 했는데 네. 이것도 업신여겼다 하면서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자, 것들이로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지금도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로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 자녀이미로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하나님 우리 이 사람들에게 내린 벌이 뭐냐니까 얼굴을 숨긴 거. 자, 그렇죠. 그들의 얼굴을 숨긴다 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이 성경 말씀인데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임재를 이제 느끼고 싶다 그 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니까, 아까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퍼니엘에서 말했지. 펀이의 퍼니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얼굴, 얼굴이라고 얼굴.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패역한 세대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이제 일으키리로다. 하나님 직접 아직 징벌 안 하고, 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제 그렇게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투도 불타게 하는도다. 자, 이게 이제 뭐냐, 서울의 깊은 곳까지 하면서, 지금 오늘 이게 모세시인데요. 시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읽어야 진짜 맛이 납니다. 제가 지금 아가서를 지금 하다가 이제 다 못하고 있는데, 아가서를 하려다 보니까 뭘 못하냐니까, 내가 원어를 깊이 모르니까
해석이 너무 엉성해요. 완벽하지도 않고. 근데 원어를 모르는 사람도 알아서 잘하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끝인데, 마치 이제 그 국어 공부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이제, 물론 뭐 국어, 1차적으로 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지, 우리가 이게 그 한글이란 이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 데가 전하기에 온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최초의 네이티브 언어가 이제 원어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김소월의 뭐 진달래꽃 이거를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된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어로 그 설명을 해주면은 진짜인 줄 알겠어요. 저여 밝고 옷이 없어서 이게 번역이 되냐고요. 그게 영어에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했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수들에게 제 원수들을 보냈는데 원수들이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잘났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지서들 보면은 이제 원수들을 또 하나님 또 징벌하고 이럽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었죠. 그렇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네. 혼자서 1,000명 쫓고 둘이 하면 2,000명 쫓는 게 아니라 둘이 만 하면 명을 쫓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면은 그게 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수학의 문제. 이놈들이 그냥 하나님 그렇죠. 버리고 가니까,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자, 그래서 뭐 원수가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자, 그러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리 생산해도 먹고 마시면 뭡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죽는다고요. 그렇죠. 그죠.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는가? 아, 이 놀라운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네.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게 양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독이라는 거야. 독이라고요. 독이라는 거죠.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자, 이 38절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신한테 그렇죠. 우상한테 이렇게 재물에 우상이 재물에 기름을 먹고 우상이 재물에 그 전제 재물에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던 그 그러니까 자들이 너희들을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한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 해달라. 말이 이제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 해봐야 너 피난처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봐 그냥 되냐 잘 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걸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시기니까.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그렇죠. 신이 자, 없도다. 그러면 내가 참신이야. 그거 가짜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들의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 하시리로다. 호세아 눈의 아들요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으니라.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간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거를 노래처럼 히브리어로 부르면 노래가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그런 리듬이 아니라도 네. 이제 그런 우리나라 시조처럼 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여기도 이야기했죠. 내 마음에 마음에 두라. 그렇게 두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벌써 이제 6장에서 6장 4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두라. 계속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매정하죠. 네, 여지껏 있었는데 좀 봐주면 그러니까요. 되지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매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매정한 공의 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그 법칙대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에게 사랑을 거두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모세의 삶을 보면서 모세가 그냥 잘 다스리고 장사도 잘 지내고 잘 갔다. 그럼 우리 머리에 남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봐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잘 죽지 않아요. 그냥. 예. 그냥 불행당해서 정치적으로 모함당해서 벌써 이제 메시아가 그러니까. 자, 오늘 이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수른이 살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은혜 많이 받으면 살찔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차버린다. 이제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노래입니다. 어찌 보면 참 재미없는 노래지만 우리한테 딱 필수한 노래죠.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아버지의 교훈 같은 이제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두 장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